코로나 얘기를 좀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코로나가 지금 너무 창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지금 1600명대, 어제 오늘 지금 16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2000명 뭐 이렇게 이럴 거고, 그게 이제 정점이 돼서 그 다음에는 수그러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얼마나 올라갈지 아마 이번 주에 한 2000명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금방 뭐 생각까지 들어요. 2000명 다될것 같아요. 예. 예, 뭐 과거보다 엄청납니다. 지금 스타트가 4차 유행이 1000명부터 시작하니까 금방 뭐 2000명, 전에 3차 3000명. 때는 뭐 몇백 명에서 몇백 명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탕이 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과학 방역 그걸 해야 예. 되는데 정치 방역, 정치 방역을 해요. 정치 방역했어요. 편가르기 방역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건이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방역의 가장 앞장선 분이 김오란, 지금 그렇죠. 방역 기획관인가요? 그런 사람을 그때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방역을 총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최근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니까, 청와대는 아니고, 청와대는 정부 각 기구와 이런 가교 역할만 한다는데, 아니 청와대가, 이렇게 중요한 아니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재난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수현이는 무슨 얘기예요? 국민 소통 수석 아니에요? 대통령의 뜻을 가장 그러니까 전달하는 웃기는 사람인데. 거죠. 불리하면은 청와대가 가교 다리 역할하는 데가 청와대입니까? 최종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리죠. 컨트롤 타워가 재난에 대해서 했는데, 옛날 트루먼 대통령 책상에 써 있다잖아요. The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여기요. 내 책상에서 끝난다. 예. 내가 책임진다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우리는 연락책 가교래요. 가교 연락병이래요. 참 어이가. 아니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주 무슨 전쟁 난 거나 다름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란이 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면 어디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국정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고, 그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 메르스 때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청와대가 책임을 안 지고 뭐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야단을 말한, 친 사람이 바로 문재인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김오란 임명할 때부터 문제 많았잖아요. 그뭐 백신 뭐하러 들어오냐, 그러니까 비싼 뭐, 거 뭐하러 들어오냐 뭐 그랬잖아요. 그 예. 아버지가 또 옛날에 그뭐그 기세춘 북한 씨, 통역당. 뭐 그런 쪽 출신 아니에요. 그뭐 문재인하고 무슨 인연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용을 했으면 일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백신부터 지금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장수를 안 바꾼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잘못한 제갈량이 점수를 바꾼. 마속 바로 목 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책임지고 새로운 장수를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김오란을 계속 두고 저렇게 방역 실패하고 백신 조달도 실패하고 했는데, 지금 자영업자 젊은이한테만 책임을 다 돌리고 자기는 가교 역할한다. 우리는 연락만 했을 뿐이야. 잘한 거는 다 청와대가 하고 못한 건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20, 30대에다 책임 떠넘기려 하다가 그쪽에서 반발은, 아니 백신도 안 맞춰지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그렇죠. 백신을 미리 확보를 했었더라면 화이자나 모더나,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좀 했잖아요. 그건 또 60대 이상 아니면은 혈전이 생겨갖고 그렇죠. 맞히지도 못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니까 이제 책임은 청와대가 질것 같으니까 그 책임 면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김오란이라든가 이진석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지금 국정 상황실장이죠. 4월에 이진석. 기소까지 됐단 말이에요. 울산 그렇죠. 사건 송철호 공약 만들어주고 했다 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대로 뒀냐면은, 아, 이 사람이 그 의사 출신으로 방역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만뒀잖아요. 또 국정 상황실장이 그런 걸 그렇죠.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연락책이래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전령이래요, 전령. 전혀 참이 청와대가 완전히 컨트롤 타워, 국정의 모든 책임을 방기해 버리고 그렇죠. 포기해 버린 것 그렇죠. 아닙니까? 생색나는 건다 하잖아요. 왜 지난해인가요? 올 초인가 문재인이가 모더나 CEO한테 전화했잖아요. 예. 전화해서 2천만 명분을
올 그, 응? 3분기에 원래 올걸 2분기로 당겨서 2천만 명분을 약속 받았다. 예, 지금 여태까지 그랬었죠. 온 게요, 약속이 2% 왔습니다. 네? 지금 3분기가 됐는데, 7월 달인데, 약속 2천만 명분에 2% 왔어요. 대통령이 그때 생색 팍팍 냈죠? 엄청나게 그때 외쳤어요. 내가 전화하니까 백신이 금방 돼. 전화 통하는 장면 보도자료 돌리고 난리 쳤어요. 근데 뭐가 됐습니까? 나는 그거 보고 옛날에 김정일이가 있을 때 북한의 골프장을 홀을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그린만 올리면 무조건 들어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원수는 골프의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전화 한통 하니까 모더나가 2천만 명 준다. 죽인 뭘 줘요. 이런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재난지원금을 고려하겠다. 네. 지금 진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3차 추경 돈못 줘서 난리잖아요. 난리를 치고. 그 돈이 지 돈입니까? 아, 그돈 가지고 국민들 미리 세금으로 받은 거. 백신을 가져왔으면은 그렇죠. 그거 줄 필요가 예. 없잖아요. 왜 국민들 고통스럽게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망친 뒤에 이 재난지원금 준다고 난리냐 그럼 이거예요. 소상공인 피해받은 사람만 줘야 될거 예. 아니에요. 전 국민을 왜 줘요? 그리고 또 이번에 돈 뿌려서 재미 보면 내년 3월 초 대통령 선거잖아요. 2월 연말 달에 연초에 또또 주겠죠. 설날 세뱃돈이라고 또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보이는 거죠. 지난 4.15 총선 때도 돈 나눠줘 재미 봤잖아요. 계속 돈 나눠주겠다는 거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물귀신 작전도 얼마 전에 쓰는 것 같아요. 그 수도권 방역 특별회의라고 12일 날 엊그저께 열렸는데 거기에 이재명, 오세훈 다 참석을 했어요. 수도권이니까.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물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갖고. 자기가 다 해놓고 책임 같이 지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웃기는 거죠. 지금 그것도 방역에 관해서 결정 잘못한 것도 집단지성으로 결정한 거래요. 집단지성. 이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 이걸 지금 김오라니가 내놓은 개편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또 집단지성으로 했다며? 왜 이렇게 김오란 지키기에만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국민 거예요. 지키기를 안 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우리 기자 때 보면은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게 발표를 예,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4단계 발표하는 거니까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코로나19는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까? 저녁 6시 땅 치면 나오고 그 전에는 없나요? 식당에 6시를 기준으로 해서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요. 예? 골프장도 6시부터 2명만 치니까 치다가 이제 다못 치면 두 그러니까 명은 빨리 오후 나와야지. 1시 이후는 아예 부킹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치던 골프장 내방객이 새벽으로 다 옮겨요. 그러니까 새벽 요새 3시, 4시부터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새벽에는 괜찮고 오후 6시부터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귀신입니까? 그리고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사촌, 팔촌 뭐 49명 된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족보 갖고 다녀야겠네요. 사촌, 팔촌 어떻게 알아요? 어제 뭐저 한강 그변 단속 오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가족이라는 이제 거죠. 족보 머리도 이고 다녀야죠, 뭐. 그래갖고 뭐 그걸 증명서를 갖고 다니던가 뭐 그걸 사진을 뭐 가족 사진을 별도로 갖고 다녀갖고 증명으로 하고 참 어이가 없대요. 웃기는 거죠. 그리고 또 공간에서 차별이 이 택시는 두 명까지만 되고 지하철은 요새 운행 편수도 줄여서 미어 터지거든요. 저도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죠. 코로나19가 지하철은 없고 택시에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들이.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50대 이번에 예약뿐만 아니라 뭐 접종 연기 해갖고 예약 대란에 접종 연기하고 난리 법석이고 이 방역 행정이 도대체 이건 글쎄 말이야. 초보도 아니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50대들이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씩 대기를 하고 그래도 또안 되고 그리고 연기한다고 하루 전에 뭐 그날
연기한다고 발표해버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공무원들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예. 예약도 그냥 들어오는 백신 물량도 계산 안 하고 무조건 해라. 뭐 보니까 뭐 50만 명이 밀렸습니다 하다가 그나마 접속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솔직한 얘기가 이런 백신도 저 삼성이 나서 갖고 네. 구하라고 해서 벌써 다 구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 이런 행정이 네. 아주 시스템화 된 것처럼 자랑을 하고 뭐 선진국인 것처럼 자기들이 선진국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행정이 엉망이고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옛날에 저 DJ 때 그 대우으로 부도났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 신문사에서 증권부장을 했는데 대우 채권 가진 피해 보상자들 그 몇 퍼센트 나눠주고 피해 보상하고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발표해서 딱 발표했는데 하나도 고칠 게 없었어요. 예? 그 수십만 수백만 피해자들 조용히 다 끝났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네. 보세요.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네. 마음대로 지금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 방역이 꼭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네. 마음대로 그냥 그때 그때 달르고 아니 헬스에서 저 싸이의 저 그 강남 스타일은 안 된대요. 그리고 BTS의 버튼과 다이너마이트는 된대요.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 공무원들이 진짜 사보타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태엽으로 이 민정권에 네. 대해서 공무원들이 네. 너 한번 죽어봐라.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는 완전히 돌대가리고 네. 공무원들은 돌대가리는 아닌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보타지 네. 안 하는 거죠. 태엽하는 네. 거. 네. 청와대는 완전 돌대가리고. 그동안 공무원들을 네. 완전히 뭐 네. 장관이라는 게 청와대 행정관만 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야. 완전히 뭐 모순이죠 모순 청와대 네. 네. 하인들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번에 대란을 이렇게 맞으면서 공무원들이 좀 우리나라 공무원도 그래도 상당히 머리가 좋잖아요. 아, 엘리트들인데 사보타지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세계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이죠. 네. 저는 지금도 옛날에 제가 출입할 때 만났던 공무원들 만나면 제가 90도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노력해준 그 공무원들의 힘이 커요. 예? 그래서 고마워서 저 90도씩 인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건방지게 굴고 좀 그래서 좀 미안하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90도씩 인사를 해요. 그만큼 옛날 공무원들 존중받았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 지금은 다 자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 탁현민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 예.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999 공무원도 예. 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박범계 같이 무슨 똥개인지 범계인지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만 자꾸 임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공직 사회가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거기다가 적폐청산 네. 한다 해갖고 각 부처마다 무슨 과거사 네. 청산위원회 만들어서 네. 예전에 자기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했던 그런 공무원들까지도 다 그냥 물 먹이고 옷 벗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공직 사회가 이 정권한테 뭐 그렇죠. 아이거나 적당히 이렇게 책임 안 질 일만 하고 넘어가는 네. 게 수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나대니까 공직이 죽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8.15 때 태극기 어르신들이 나와서 코로나19 생겼다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인자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일반인이 코로나 검사 받으면은 17만 원인가 돈을 냈는데 광화문 쪽 갔다 왔다 하면은 그냥 공짜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광화문 갔다고 그래서 광화문 환자가 그때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다 사실 과잉했어요. 근데 지금 민노총 이번에 지난주 했던 거는 수사 8,000명인데 조사 좀 합니까? 하나도 없다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코로나19는 정치를 따져가면서 다니나요? 코로나19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달렸나요? 진보는 괜찮고 보수만 따라다니는 코로나19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민노총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네. 없고 2030한테 떠넘기려다 네. 보니까 당신들이 말이야 네. 백신도 안 줘서 우리는 백신도 못 맞는데 어디다 책임을 떠넘기냐 하니까 네. 요즘에는 오세훈한테 오세훈이가 그 상생 방역 찾아가지고 네. 그랬다 네. 그래갖고 최근에 지금 서울시가 네. 그 김어준이를 뭐 네. 언론 중재에다 고발했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김효준이가 또 역학조사 TF 해체했다는데 네. 원래 TF 자체가 없었고 네. 역학조사관도 줄였다는데 줄일 게 하나도 없다. 네.
없는데 어떻게 줄여요? 그 오직이야 그 김도식 정무부시장 네. 있잖아요. 네. 안철수 네. 측근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유행이 가져왔다 하고 네. 반박 냈다가 또 공무원이 그러면 되냐 하니까 또 그걸 뭐 네.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취소를 네. 한 것 같아요. 맞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안철수 측근 아니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코로나 네. 터널 끝이 보인다. 네. 백신 수급 원활하다 했는데 네. 과연 그랬느냐고 김도식 부시장이 아주 세게 대통령을 들이받았어요. 네. 하려고 했죠. 흘리는 기회를 네. 한 거죠. 이번에 그냥 자꾸 서울시장에다 떠넘기려고 하니까 정무부시장이 또 다른 쪽은 네. 전문 행정 쪽이니까 다른 부시장들은 네. 네. 관료 출신들 그렇죠. 아닙니까? 요거는 정치인 출신이니까 네. 들이받은 거예요. 네. 어쨌든 정말 이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네. 청와대는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지금 엉망진창의 방역 행정을 보이고 있으니 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말 제일 잘 듣는 국민이거든요. 예, 마스크 이렇게 열심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저기 영국에 저기 그 영국 유로 축구 하는 거 봐요. 예.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수십만이 몰려다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예. 이렇게 잘 쓰는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협조적인데도 방역을 저렇게 못 하는 거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무능, 네. 무책임 네. 이것은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